시속 8km 정도로 천천히 가는데 갑자기 아이가 차 쪽으로 와서 내가 섰는데 아이 갑자기 차 쪽으로 오길래 내가 섰는데 그때 부딪힌 것 같습니다. 과실비리 궁금합니다. 여기에서 저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는 길입니다. 보차도 구분이 없는 곳이고요. 보험사에서는 차대 사람 사고는 100% 차가 잘못이라고 합니다. 자, 그럼 어떤 사고인지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. 여기서 천천히 가면서요. 골목으로 들어갑니다. 여기 골목 들어가서 좀 복잡해요, 골목이요. 골목을 우회전 들어서 아주 운전 천천히 잘 하시죠? 네, 천천히 잘 하고 계십니다. 저희 직원이 이거 모자이크 하느라 힘듭니다. 이럴 때는 사람 얼굴 다 가려야 되니까요. 자, 또 가리고, 가리고. 이렇게 복잡할 때 빵, 네, 빵 해줘야죠. 예, 빵 해줘야 됩니다. 기다려서 사람 걸어가는 속도로 가든가 아니면 빵에서 비키라 그러든가. 자, 좀더 가면 좀 이따 사고 날 거예요. 자, 여기 이제 조심하세요. 아이가 하나 쫄래쫄래 오는데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가 뭘 먹으면서, 하늘 보면서, 이렇게, 뭘 먹나요? 다시 한번 볼까요? 뭘 먹는데요? 한 손에, 음료수 마시네요? 저 뒤에 저 애기 보세요, 애기. 짤랑짤랑. 치마 입으네. 흥겹게 걸어옵니다. 근데 얘는 지금 뭘 먹으면서 옵니다. 먹으면서 하늘 보면서 옵니다. 하늘 보면서 얘를 보고 차가 멈추면서 부딪히면서 다시 한번 볼까요? 자, 다시 한번. 네, 멈추면서 부딪히면서 그 앞에 지나간 엄마 같아요. 그 앞에. 네. 그 엄마가 지나간 뒤에 바로 애가 나타났다. 그렇게 글이 올라왔는데요. 자, 이 사건 과실비는 어떻게 됩니까?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나요? 차가 천천히 가는데 아이가 하늘을 보고 이러고 오다가 와서 부딪혔어요. 누가 더 많이 잘못했나요? 우선 보험사 직원이 차대 사람 사고는 자동차가 100% 잘못이다. 그건 그 얘기는 틀리죠. 그거는,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죠. 차대 사람 사고는 일단 자동차에게 잘못이 있다. 100대형은 없다. 이런 얘기 가끔 해요. 근데 100대형 얼마든지 있죠. 얼마든지 있어요. 얼마든지. 예를 들어, 노상주차장에 이제 저 도로에 주차구역 있잖아요. 거기를 내가 뭐 이렇게 오면서 와서 부딪혔다. 그럼 아예 100% 잘못이죠. 지금 상황에서 일단 자동차가 잘못이다. 뭐 그렇게 표현했다고는 모르겠지만 과실비 100대형이다. 그건 절대 틀리는 얘기입니다. 이번 사고 자동차가 잘못했습니까? 아이가 잘못했습니까? 누가 더 많이 잘못했습니까? 자, 자동차가 더 많이 잘못 손 들어보세요. 아이가 잘못 손 들어보세요. 아이가 잘못이 손을 더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. 안 그렇습니다, 이거 자동차가 더 많이 잘못했다고 볼것 같아요, 법원 가면. 왜냐하면, 골목길에서요, 골목길에서 아이가 이렇게 하늘 보고서 오는 거, 그걸 보고 내가 빵 해줬어야죠. 미리 빵 해줬어야죠. 뒤늦게 발견했다는 거예요. 등지고 가는 사람, 여기요, 여기서 좀더 가서, 여기. 요두 사람. 이두 사람 때문에 저두 사람에 가려서 잘안 보였다는 겁니다. 두 사람 때문에 여기요. 저 뒤에 아이 하나 오죠? 엄마 오는 거 봤대요. 엄마 오는 거는 봤는데 그 뒤에 애가 오는 거는 얘는 봤는데 얘는 못 봤다는 겁니다. 얘를 못본게 잘못이죠. 저렇게 사람들이 복잡하게 다닐 때는 항상 조심해야죠. 항상 조심하면서.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뭘 마시고 뭐 가볍게 빵 해줬어야 됩니다. 이거는 자동차 잘못 70% 정도 볼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항상 차도, 좁은 길이요.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그럴 때는 앞으로 가는 사람, 뒤에 갈 때는 내가 그냥 그 사람 걸어갈 때그 속도에 맞춰서 가든가. 명동 가면 그렇잖아요, 명동. 명동에, 어딥니까? 거기 어디죠? 태계로?
퇴계로에서 한칸 들어가면 거기 명동 거기요 차 다녀요. 차 다니는데 저쪽에 명동 성내에서 오는 길은 차 없는 날이 있지만 그한칸 위에는 차가 다닙니다. 거기서 쭉 가면 중앙우체국 나오는데요. 신세계 나오는 그 길이요. 그길 차가 사람 걸어가 꽉차 있으면 사람 가는 속도에 같이 가잖아요. 그거 빵 해봤자 어차피 사람도 그 많으니까 안 비켜주니까요. 그래서 사람 많이 갈때 그냥 그 뒤를 쫓아가든가 아니면은 가볍게 빵해서 비키게 하든가. 마주 오는 사람이 한눈 팔면 올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자동차가 미리 보고, 쟤 이상하다 그러면 빵. 아니면 이상할 때 내가 멈추면서, 뭐 내가 멈춰주고 지나가게 한다든가. 그래서 이 시장통 골목, 이렇게 좁은 길, 이런 데서는 항상 자동차가 조심해야 됩니다. 저 아이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오다가 차랑 부딪힌 거. 앞을 안 봤는데 자동차가 애가 더 많이 잘못이지. 이렇게 생각하시는 계실 거예요. 더 많을 거예요. 하지만 법원에서는 자동차가 저기 걸어오는 사람이 됐으면 미리 보고 조심했어야 된다라고 해서 자동차 70, 저 아이 30 정도 볼 것으로 여겨집니다. 이것은 제가 여태까지 똑같은 사건은 제가 소송, 이건 안 해봤어요. 똑같은 건안 해봤지만은 교통사고는 차대차 사고하고 차대보행자 사고하고 차대차 사고가 더 많죠, 물론. 근데 차대보행자 사고도 제가 얼마나 해봤을까요? 6천 건 중에서 차대차 사고가 한 3분의 2 정도로 보자고요. 한 60, 70%로 보자고요. 그럼 차대보행자 사고도 30, 40%면은 한 2천 건 했겠죠? 2천 건 하면서 똑같은 사건 안 해봤지만은 차 가다가 옆으로 걸어가는 사람, 길 가운데로 가는 사람, 건너가는 사람, 여러 건을 해봤습니다. 여러 건을 해봤는데, 그런데 그한 2천여 건 소송했던 경험을 토대로 제가 종합적으로,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런 거, 이 사건은 이런 거, 판사가 이런 거 해서 이럴 때 얼마 때문에 얼마 몇 때문에 보더라, 그런 걸 종합해서 볼때이 사건은 자동차 70, 아이 30으로 보여집니다. 이제 댓글에 무슨 소리야, 한 변호사 당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네, 댓글 다시는 괜찮은데요. 근데 전문가가 뭡니까? 전문가는 똑같은 걸안 해봤어도, 아, 이 사건 이렇게 될것 같다. 그게 전문가죠. 그리고 전문가가 항상 100% 옳은 건 아닙니다. 하지만 일반인들보다는 더 정답에 가깝겠죠. 그래서 이번 사고 70대 30으로 보여지고요. 나중에 댓글 올리셨어요. 저한테 댓글 올리셨는데. 뭘 먹으며 하늘 쳐다보는 아이 가볍게 빵 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 법원에서는 불법도 70%를 볼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했는데, 운전자 과실이 100% 아니라니 마음은 조금 편안합니다. 네, 유튜브에 쓰셔도 좋습니다. 이름이나 얼굴은 모자이크하기죠. 당연히 모자이크하지요. 그 아이 검사비가 100만 원 들었답니다. 두 아이 중에 한 명은 보였는데 아까 딸랑딸랑 하면서 이렇게 흥겹게 오네요. 한 명은 등 보이는 두 매갈에서 못 봤습니다. 아이 엄마가 차 옆으로 갈 때까지 안 보이다가 아이 엄마가 안 보이면서 갑자기 아이가 나타났는데요. 시각에서 40대 50도라서 아, 제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. 이게 안, 그, 내, 시, 내 눈에 안 들어온 그게 잘못이죠. 멀리서부터 사람 움직임을 인지했으면은 아, 차가 지날 때까지 곁눈으로라도 신경을 썼을 텐데 처음에는 그 아이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났는지 둘박을 보고서 알았습니다. 그리고 할증은 운전자 과실 100%, 70%, 50% 등의 차이가 있나요? 이렇게 글을 올리셨는데요. 또 여러분들 또, 아니, 뻔히 보는데 그걸 뭐안 보다니 운전자가 이렇게로서 또 그러실 수 있어요.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. 네, 안 보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안 보일 수도 있긴 해. 조심해서 보면서 가라는 거죠. 항상 댓글 쓰시는 분들, 그 입장이 안돼 보면은 그 입장이 그래서 그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. 그게 안전운전 불이행이죠. 그래서 운전자가 잘못한 거죠. 그래서 운전자 70%라는 거죠. 한편 할증 대인 처리가 되면은 아이 검사하고 그랬으니까 치료비죠. 그러면 할증 되죠. 기본적으로 할증 되면은 한 보통은 30% 20에서 30% 할증이 된다고 그럽니다. 대물은 남의 차 물어주는 거, 내 차, 자차 처리한 거 합쳐서 200만 원까지는 할증이 안 되고 200만 원 초과하면 할증 된다고 그럽니다. 그리고 200만 원 초과되지 않더라도 사고가 2번 이상 나면은 그러면 또 할증 된다고 그러고요. 할인 할증은 저도 잘 모르는데요. 자, 여기서
운전자가 100%, 70%, 50% 그거와는 무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여하튼 대인 처리가 운전자에게 잘못이 하나도 없어 대인 처리 안 하죠. 상대가 100%면 대인 처리가 되면은 그 자체로서 기본적으로 20 내지 30% 할증이 되고요. 과실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할인 할증은 저도 잘 몰라요. 여러분도 골목에서 항상 조심하세요. 특히 아이들은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. 마치겠습니다.